우리 애기들 둘이서 얼마나 말질을 하는지 아주. 이거 다 뜯어놨잖아요, 지금. 여기 아침에 다 쳐졌는데 또 이렇게 지저분해지고. 얼마나 말질하는, 육순아. 육순이, 우리 다순이. 얼마나 말질하는지. 아이고, 말질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요. 지금 자다가 일어났어요. 아이고, 너무 귀여워, 우리 애기. 자다가 이게 일어난 모습 딱 감은 양이 그냥 이뻐 죽겠네. 오, 그리고 이뻐라, 이뻐라. 저 이쁜 짓 하는 거 봐. 아이고, 이뻐라, 이뻐라. 아이고, 다순아. 엄마한테 이쁜 짓 하는 거야? 아이고, 세상에, 내 새끼. 아이고, 우리 애기 이뻐라. 저 이쁜 짓 하는 거 봐. 세상에. 아, 오늘 제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연탄 네 대를 갈고, 연탄 네 대를 갈 때는 상당히 조금 힘들어요. 그런데, 우리 매장에서 가다 보면 아파트 쪽이 있는데, 그쪽에 애들이 밥을 좀잘안 먹어서, 제가 한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번 갔는데, 어디서 애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애기가 막 울음소리가 나는데, 치즈냥이더라고요. 네, 치즈냥인데, 엄마하고 일찍 떨어진 것 같아요. 얘네보다 작아요. 생각을 해보니까, 대봤자 한 3개월? 3, 4, 3개월뿐이 안된것 같아.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을 키워봐서 아는데, 아,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. 한 번도 못 봤는데 걔는 저를 봤었나 봐요. 그래갖고 밥을 챙겨주고, 근데 너무 또 안쓰러워갖고 제가 물이 얼어요. 그래서 이제 내일은 걔는 얘네들이 쓰던 그 손난로 있거든요. 그거를 해서 물이 얼지 않게끔 해주고, 아기가 허페스가 있더라고요. 저기, 일단 콧물이 조금 나, 아주 심한 건 아닌데, 너무 이제 추우니까. 나서, 일단은 머위 물부터 제가 지금 먹이고, 하나하나, 이제 반가지똥, 이렇게 먹이고, 그래도 안 되면은, 동물병원에 가갖고, 약을 쳐다, 그렇게 해서 좀 먹이려고 합니다. 아기가 우는 소리가 너무 애처롭고, 목도 막다 샜어요. 그리고 내가 밥을 주고 도저히 안 돼서, 은행에 갈 일이 있어. 은행 갔다가, 그 아이가 눈이 밟혀서 물을 하나 사고, 간식을 하나 샀어요. 간식이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. 한 3개월 정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이 있어서, 제가 마트에서 그걸 사갖고 와서, 아가야! 이렇게 부르니까 아기가 나와요. 그리고 간식을 주니까, 이게 코가 박혔으니까 처음엔 냄새를 못 맡았나 봐. 그래갖고,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 간식을 너무 허겁지겁 먹어갖고, 한 캔을 다 먹이면 아이가 또안 좋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반만 먹이고, 또 반은 이제 나중에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. 에휴. 근데 이렇게 만지니까 아기가 손에 반응도 하고, 이렇게 꼬리 있는데도 탁탁탁탁 쳐주니까 너무 좋아하고, 얼굴도 만지게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. 근데 갈때 아기가 너무 서럽게 나한테 울어.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, 다 품을 수는 없고. 아, 솔직히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요. 너무 불쌍해서. 얘네보다 어려워. 얘네 반만 하니까 한 3개월, 3, 4개월, 3, 4, 3개월 정도뿐이 안된것 같아. 걔네 엄마는 뭐냐고요. 응? 아무리 힘들어도 책임을 져야지. 아, 진짜. 그런 거 보면, 자기 자식을 버리는 그런 거를 보면, 참, 그런 고양이들은 미운 것 같아.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, 그래서 걔가 홀로 될 수도 있고.
너무 일찍 독립을 해서 아기가 너무 애처롭고. 이렇게 둘이 있으면 되는데 아기가 혼자 있어갖고 체온 유지도 못할 것 같고. 그래서 내일 일단은 가서 이게 조금 방수도 되면서 좀 따뜻해요. 제가 앉아보니까 이거 두 개를 저도 이렇게 깔고 앉아있으면 히터를 틀어놓으면 되게 따뜻해서 이렇게 하고 그 핫팩을 좀 해줄까 싶어요, 내일. 아, 계속 바쁜데 또 불쌍한 또 아기 고양이도 나타나갖고 그래도 챙겨야죠, 뭐 어떡해요, 그죠? 너무 서럽게 우는 그 애처로운 모습이 지금도 나는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, 얘네들을 보면서. 모든 길고양이들을 다 품을 수는 없지만, 아유, 그래도 저한테 또 보이는 애들은 또 챙겨야 되니까. 가슴이 참 아리고 아픕니다. 다 품을 수 없어서. 그게 마음이 아파요. 저는 지금 연탄난로 다 갈고, 아, 연탄재 어마어마하게 나오네. 어마어마하게 나와요. 정말 12월에 진짜 이렇게 뜬다는 거는 너무너무 절개가 빠르다고 하는데, 과연 1월 달에 추위가 안 올까 싶으네요. 아, 좀 추위가 조금 1월 달에는 안 춥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또 이렇게 추위까지 오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. 여러분, 저는 이제 우리 고양이들 챙기고 또 연탄 난로도 마무리도 해서 갈아야 되니까 갈겠습니다. 아, 여러분 고운 밤 되세요.